적인 지도자가 양정수 의원입니다. 강제 동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 변호사라서 요즘 제가 아주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이것을 보면서 완전 국권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우리 기업 보고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국권을 포기한 것인데, 이거하고 1910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하고 뭐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안 그래도 곽상도 아들 50억 클럽 50억 무죄 판결, 그리고 정순신 아들 학포 검사 아빠 찬스, 이걸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불난 집에 이번에 제3 변제 이런 세계망측한 이 선언으로 불난 집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잘 담아내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 5년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요청하면서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우리 박홍만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일, 김성태가 10일에서 드루킹 특검을 얻어냈는데, 박홍만 대표가 보름만 단식해 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팔을 바꿔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결단해 주길 바라고, 만약에 박홍근 대표가 결정하지 못하면은 최강욱이 와도 좋겠습니다. 아니, 안민석!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너무 말만 이렇게 하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차요 지금. 뭐 최강욱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가슴이 차요. 민석 뭐, 수도권 내리오선이라도 나서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을 끌고 와서 이상민 의원하고 저와 같이 단식 농선을 단식 농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단식하라. 그거 안 되면은 최강욱 단식하라. 너희들이 안 하면은 오선 이상민 안민석 서로 노선은 틀리지만 함께 우리가 단식하겠다. 하여튼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네. 우리 지지자들이 좀 다소 갈등 있고 싸우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네. 지도부의 그런 결단력 있는 그렇죠.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리 네, 옷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병헌 의원님 넘기기 전에 네, 박홍근 대타의 단식 농성자 후보 최강욱에 대한 답을 일단 듣고서 이병헌 의원님께 저쪽 마이크 넘기면 저쪽 마이크 지도부가 자꾸 단식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면서요. 지도부에 넣어주던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안민석의 밥줄을 끊읍시다. 안민석을 단식하고 누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그전부터 이 국민들의 마음을 의원들이 받아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장에서 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 오셨던 분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나 경험이 역시 많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바로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빌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앙방송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 광주 동서국회의원입니다. 이병훈 의원입니다. 시당위원장 지금 현재는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도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당권이에요. 당권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했고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동의표 이탈표 찍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경훈 의원님이 저한테 살짝 의원님 저 아니 예, 그런 걸 하지 마라. 아예 보여준 게 있었는데 아이 그렇죠. 방금 여러분께서는 이병헌 의원님에 대한 지도자 주시죠. 아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날이면 날수록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그 좋지 못한 역사를 탄생시키는 이정렬 정권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이렇게 무식한 정권을 본 적이 없어서 참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후퇴시키고 어떻게 역사를 후퇴시키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국민을 대변해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니 무슨 놈의 체포동향 가지고 그냥 좌표를 찍어갖고 당내 내분이를 하고 아 죄도 이렇게, 없어요 이대명 대표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보다 행동으로 하자 해서 저희 광주시 내가 시당위원장으로서 그날 본회의 끝나자마자 광주시 국회는 다 모여가지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부터 집단 행동을 보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광고 좀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3월 11일 이제 네. 토요일 날 네. 5.18 광장, 광주 5.18 광장에서 오후 3시에 규탄 대회를 대대적으로 갖게 됩니다. 와.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그걸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그 불이 점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규탄 대회 끝나고 일요일부터는 광주도 역시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겁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했잖아요. 여기 국회 천막 농성에는 제일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양 의원이에요. 양정수 의원하고 양경수 의원하고 여기 계신 분하고 세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걸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광주에서부터 갖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너무 네.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뭔가 한 가지 뾰족하게 누가 해내는 게 없지? 하는 기분이 드시잖아요. 속에서 찬물이 납니다, 찬물이 나요. 네, 저도 박홍문 대표님 머리라도 삭발하고 밖으로 나오러 가세요. 맞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주당? 민주당의 100여 분 이상의 국회의원들께서 롯데핸더홀에서부터 여기 이곳까지 노숙, 천하농성까지 하시는 동안이 지금 35일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어떻게 뭐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한잔 속에 바람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계속해서 애쓰고 계셨다는 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얘기 하라 했을 때만. 그 사이에 동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천막 농성 앞에 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한 30여 분 모여서 정말 구호도 외치고 당에 촉구하는 말씀도 막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뜨거운데 역시 현장에 나와 보면 말이죠 답이 있어요. 왜냐면 의원님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절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상황이 우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이 안 차. 그래서 아까 그 단식하자 이런 얘기도 안민석 의원이 꺼내고 많은 분들 호응을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박홍문 원내대표 한번 인터뷰 나중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홍문 의원님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안민석 의원님이 제안했던 순서대로 박홍근 그 다음에 최강욱, 안민석 순으로 단식 의사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백화식서 가지고 올라온게요. 경찰 경관에서도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지금. 경찰 경관 원래 뭐 했습니까? 잠시만요. 자 일단 임종성 그 의원님 오셨는데 경기도 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천막농성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최근 좀 일어나는 뭐 정부 상황도 좋고요. 아니 뜨거운 관련해 사실 말씀 좀 해주시죠. 오원식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됐습니다. 잠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는 안민석 의원하고 양정수 의원, 윤미향 의원, 또 강선호 의원 이렇게 다섯 명이 이 3월 1일을 맞이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없이 본인들 스스로 무사의 때는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저희가 가서 본 걸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어디죠? 군함도죠? 군함도. 군함도의 군함도를 유네스코 등재할 때만 해도 이 역사적 가오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누가 역사를 알 줄 아는가 이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고 그 거기에 뭐라고 돼 산업정보 지식센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당시에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아니라 스스로 함께한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한 억지를 가지고 또다시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싸워서 반드시 사도강산만큼은 세계 유네스코 등재 안 되도록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석 의원 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시청 고양이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이 삭발한다면 그 다음에 임종석 의원이 부인하겠다고. 제발 좀 떨다고 좀 터주십시오. 일단 그 민주당 의원님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요즘에 그 전에 정의당 2월달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안 되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다가 정의당 당원들의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정의당 지도부도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정의당과 지금 그 민주당이 그 협상을 원내대표가 55클럽하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얘기도 좀 주시고 또 우원식 의원님 모처럼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많이 좋아하시죠? 네! 우원식 의원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희한한 지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폭탄을 하루에 몇 개씩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런 지조예요. 이 저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아마 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굴욕당한 이후로 가장 굴욕스러운 그런 그 협상 결과를 내놓은 거 정말 대법원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고 정범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정부 아닙니까? 난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을 지키려고 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구역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어제 또 폭탄이 또 터졌어요. 일주일에 최장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장 69시간이면 뭐냐면 그거를 일을 할 때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69시간 안 해봤어요. 그 저 69시간 동안 술이나 먹으라 그러세요. 뭐냐면 집에 가서 꼭 쉬어야 되는 지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11시간은 쉬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24시간에서 11시간 빼면 13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법이 4시간 일하면 잠도 좀 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하루 다 하면 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11시간 30분이죠. 그걸 6일 동안 하면 그게 6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겠다. 그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면서 69시간 일하겠다는 것의 핵심이 그겁니다. 검찰들이나 69시간 일하나 가세요. 검찰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한꺼번에 쓰면 11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64시간까지 일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한꺼번에 일시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뭐가 보장된 거냐면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30분 쉬게 하면서 그러면 3일 동안 8시간이 쉬게 되는데 3일 동안 밤새워서 타이밍 약 먹고 잠 안 자 안 자고 내내 일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광주 피보 청계 피박에서 분신할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할 때 청계 피박의 상태가 이런 비슷한 상태예요. 이렇게 일을 시키겠다는 이 발표를 어제 한 거예요. 두 개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미국에다 어느 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국민들의 인권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전 세계가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 일과 삶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확대해 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정해서 언제 쉬고 난 잠을 언제 자고 가족들하고 언제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비로소 52시간제가 되면서 워라벨이 시작됐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놀면 되지 이 얘기한 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날 때 아무도 책임 안 지더니 이제는 노동 현장에서 산재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고 했는데 아예 과로사 시키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규탄해야 된다. 어제 사람일 수 없다. 윤석열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은 자식이 있으면 앞날을 저 생각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래. 그냥 석고 먹고서나 총장 이럴 때 밑에 사람들 시키고. 의원식원이 과거 이제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과거에 김성태 의원은 배식을 시키고 의원식원이 지금의 철야 농성의 수위를 좀 끌어올리자 그런 차원에서 박홍구 원내대표가 배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흐름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저기다 한번 막판 공사도 이제 과거 또 원내대표도 해보셨고 또 을지로 위원장을 하시면서 또 박홍구 원내대표하고 많이 친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뭐 그중에 정 우리가 필요하면 단식도 하고 뭐 숙발도 하고 정말 결연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회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또 이 쌍특검을 실행해 나가는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단식 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제가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도 아주 가까이 지냈고 제가 노원군대 노회찬 의원이 노원 병구거든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 전에 시민운동 노동운동하면서 지내왔고 또 원내대표도 같이 했어요. 근데 노회찬이 있었으면 정말 저랬을까. 정말 사실은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정의당이 어디 딴 데 가는 데가 아니니까요. 어제 박범근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맡겨놔도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또 뭐 그 불기소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정의당이 더 알 거예요. 아마 우리하고 차별성을 부각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원래 약속은 2월 말까지 보고 3월 달에는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게 이정미 대표의 이야기도 하고 어제 양 그 대표가 그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 정의당이 그렇게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 정의당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잠깐만요. 네, 그 결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 정의당 때문에 진짜 못 사는 성질이라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 8시부터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정의당 요청하러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원식 대표님 말씀대로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어요. 원래 정의당에서 내부 방법에서 시간 중에 시간을 받았더라고요.
6월 말까지 수사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노총에서 다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2월 말 네. 2월 말 벌써 지났잖아요. 지났잖아요. 3월 7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대검 가서 알아봤더니 뭐 수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지금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사시고 계시던 아크로니카 삼성전자 고액 전세도 전부 다 무혐의 났고 또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성 후원도 전부 다 며칠 전에 무혐의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정의당에서도 알고 이거는 뭐 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용산지검이다.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한다. 그걸 이제 정의당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특검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을 발의해도 이제 법사위에 또 1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김도욱 법사위원장께서 또 완전히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노원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들어왔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양당 대표가 각각 발의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검사를 좀 탄핵을 시켜주세요. 검사를 좀.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그 도미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한해서 원포인트 특검을 하려는 그렇게 이제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수사 결과 발표 난 코바나코 단체의 뇌물성 후원과 또 그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나소를 계속 순방할 때 하고 갔던 악세서리 김치소도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그게 무상 대여가 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 본인권대 재산신고를 안 했으면 그건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조항으로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저희가 그 공소시효 만료 전 하루 전날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는 또 탄핵소추 당하다 저기 형사소추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대통령을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조항은 당선 무효까지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특검을 할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주가 조작 그다음에 뇌물성 대장도 같이 해, 대장. 네, 액세서리 창치구에 대해서도 그 전반적인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저 박시영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스포파문이 있었던 건 뭐 분명하고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코바나 콘텐츠 대회에서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봤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도이치 모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수사 이것도 역시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정의당도 합의를 하기 시작했고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단치기보다는 정의당한테 힘내라고 그렇게 또 큰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